예정! 슛 들어갔어요! 강수일! 자, 3대1로 앞서가는 안산그린호스! 네. 하위팀 전남 드래곤스와 최하위팀 안산 그린호스의 시즌 두 번째 맞대결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플라넌까지 많이 내려와서 수비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아. 네, 자, 조아르테. 자, 자, 기회전! 슛! 골대! 아, 들어갔어요! 김보섭! 네, 김보섭의 선취골! 첫 번째는 김다수 선수가 잘 막았습니다. 자, 단위 뒤에 패스 네. 연결. 지금 조아르테. 여기서의 수비가 좀 아쉬운 게. 네. 너무 몰려버렸어요. 그렇죠. 장순혁을 지금 완벽하게 버텨내고 장순혁 선수가 슈팅. 너무 좀 쉽게 좀. 낮게 따라준대. 아, 오. 네. 왼발 그대로 슛. 자, 펀칭 이승빈. 자, 자, 골키퍼 나와서 처리합니다. 이승빈이 여기서 선택은. 반대쪽 잡아놨어요. 박인영. 아! 아! 윤찬홀 다시 가운데 전승민의 왼발 슛. 자, 들어갔어요. 전승민. 전승민의 골이 나왔습니다. 1대1 경기 원점. 네, 이 전남으로서는 참 다행인 득점입니다. 네. 전반전에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두아르테입니다. 자, 두아르테 가운데를 이겼습니다. 네. 다시 두아르테. 아, 이거 슛 벗어났어요. 오, 근데 이거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라인이 프리킥이 선언됐는데. 네. 가령 두. 왼발 슛! 오, 들어갔어요. 방금 잡았던 김다수가 네. 구석을 파고들었습니다. 2대1 다시 앞서나가는 안산그린호스입니다. 강현준 선수가 워낙 잘 찼기 때문에 네. 두아르테. 자, 오른쪽으로 이제 까뇨뚜에게 정확하게 연결했습니다. 까뇨뚜 잘 갔고요. 기회전 들어갔어요. 강수일. 자, 3대1로 앞서가는 안산그린호스. 네, 이거는 반대편으로 열렸을 때 이미 너무 크게 열렸어요. 그래서 네. 그 자리 두 골째 리드를 지키겠다는 의도인 것 같아요. 잘 왔어요. 아, 헤더! 아! 살짝 벗어났습니다. 아, 이준민 선수가 네. 이 얼리 크로스는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헤더에서 머리 맞춘 것까지도 괜찮았는데 네, 이유건 선수가 네. 지금 어려운 헤더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준민이 몸을 날려봤는데 닿지 않았습니다. 이준민. 자, 이준민이 자, 이준민이 이준민. 자, 슛! 들어갔어요. 경기는 끝나지 않았군요. 아, 시간이 좀 미묘한데 네, 7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동점의 희망을 가져갈 수 있는 전남입니다. 아, 플라나의 골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중민 선수가 상을 맞는다면 이것도 충분히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죠. 아~ 자, 플라나! 자, 여기서 이중민! 이중민! 아~ 자, 다시 민찬홀! 민찬홀! 반대쪽! 네, 네. 보시죠, 여기서 슛 장면 네. 팔을 맞긴 맞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슛 상황에서 이게 의도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되거든요. 지금 주심의 판정은 어쨌든 코너킥이에요. 네네. 자, 코너킥 뒤로 갑니다. 펀칭 붙여주는데요. 해도 자. 네, 그대로 주심의 쏠쏠이 함께 경기 끝이 났습니다. 3대2로 안산 그린호스가 전남 원정에서 시즌 첫 승을 신고합니다. 네, 안산이 정말 어렵게 네. 16? 저희 감독님이랑 코칭 스태프 선생님들 비롯해서 모든 선수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만든 결과여서 되게 뜻깊고 좋은 첫 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산 팬들이 첫 승을 가장 먼저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안산 네. 팬들에게 좀 하고 싶은 얘기 있다면 좀 마음껏 해주십시오. 네, 일단 시즌 첫 승하기까지 되게 오래 걸렸는데 그만큼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신 부분에 되게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경기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우수 경기도 멋진 경기 기대하고 올 시즌 또 좋은 플레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골과 승리 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